안녕하세요. 오늘 누구 찍으러 왔어요? 안녕하세요. 인천까지 오셨어요? 자차 타고 오셨어요? 네. 버스 좀 늦게 와요. 그래요? 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키움 히어로즈 투수 이종민입니다. 이렇게까지 일자해요? 아, 아는 사람들 보니까. 아, 그래요? 재영이가 오늘 저한테 이거 부탁해가지고. 인사패드인가?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다른 사람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. 뭐 윤성이 형 하는 것도 보고.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어제 오른팔 백신 맞았는데 재영 때 그냥 부작용 좀 있는 것 같아요. 부작용이야, 남자가. 근데 이게 2차 이거 팔이 더 아팠어요. 1차 맞을 때 조금 더 그렇대. 2차가 조금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. 오늘 종민이 때문에 또 이렇게 먼 길을 오셨네요. 강화도까지. 원정은 처음이자 마지막. 솔직하게. 진짜 솔직하게. 트레이너님 아니 종민인데 종민이는 어떤 선수냐고 물어보셨는데 내 생각이 많아지는 거는 뭐지? 이게 대답이 되지 않았을까? 제가 경시가 종민이는 어떤 아이니? 종민이? 바로 안 나오네. 종민이 인기 있어? 종민이 쉽지 않은데 종민이 친구들한테 인기 있어? 종민이는 어떤 선수야? 누구야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, 발이 큰 친구다. 그 얘기 그만해. 팔이 근데 원래 크긴 컸어요.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남들에 비하면 좀 컸는데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는 거의 한 90 했는데 지금 이제 300이거든요. 아, 근데 그거는 조금 루머고요. 300보다 절대 작진 않고요. 최소 300인데 태환 코치님께서 이제 제가 발 사이즈 큰 걸 아시게 되고 이제 왕발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이제 그 이후로 뭐 코치님들이나 형들 다 이름보다는 왕발이라고 좀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. 아, 종민이가 다 성황을 했잖아. 재능. 재능. 노력은 하지 않는다. 아니야, 종민이 근데 운동 혼자 열심히 애들 없을 때 혼자 많이 하더라고. 원래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은 외세에 침략을 많이 받을 수 없어. 멘탈 관리를 잘해야 돼. 괜히 다 성황하는 게 아니야. 제가 올 시즌 시작하기 전이나 뭐 시즌을 치르면서도 다등한 생각을 1도 안 했거든요. 9월 전까지 2승이었기 때문에 뭐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9월부터 선발로 이제 다시 들어서면서 던질 때마다 잘 던지면서 승리를 팀도 이기고 또 뭐 저도 물론 잘 던지고 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근에 4경기를 4연속 선발승을 해가지고 갑자기 6승이 된 거예요. 제가 북부리그 다승왕 1등이어가지고 얼떨떨했어요. 근데 또 승리라는 거는 저 혼자 잘해야 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정말 또 점수 내준 우리 동료들 선배님 후배님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다승왕을 한 것 같습니다. 될 수 있으면 나눠서 던질 테니까 가자. 파이팅. 종민이 오늘 카메라 있다고 인사 쓴 거 밝히자. 인사성 예의 있대. 정민아. 네. 이 친구는 일로 와. 왜 그렇게 숨어 다녀? 야, 자기 피할 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, 선수는. 오늘 던지냐, 근데? 너 일주일 쉬었다고. 연습게임 안 던진다고? 아니야? 골 끝이나 각도? 우리 야수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치기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
체인지업. 어떻게 잡는 거야? 슬라이더는 돌려서 와. 원래 이게 참수 아니야? 정답은 없죠. 정답은 없죠. 왔어. 여기서 끝. 민범 형이 쑥스러워하네. 제가 좀 변화구 중에선 좀 체인지업이 장점이자 좋다고 마연이 말을 해주는데 아까 민범 형이 체인지업을 던지고 싶다는데 도저히 어떤 느낌을 던질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느낌을 조금 알려줬는데 민범 형 잘 안 된다 하더라고. 자기한테 맞는 게 있고 하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렸던 것 같아요. 제가 체인지업 던질 때 어떤 느낌을 던지는지. 제가 올 시즌에 퓨처스에 선발등판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올라가거든요. 첫째는 무사사고 피칭이고 둘째는 최소한의 5이닝 투구인데 사사구라는 게 투수한테 가장 안 좋은 길로 가게끔 하는 게 또 사사구고 하나라도 안 줄 순 없고 최대한 덜 주려고 하고 뭐 선발 투수라면 기본적으로 5이닝을 던져야 되고 그게 제가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최소한 5이닝을 던지는 목표로 항상 임했습니다. 이게 던지고 나면 바로 웬만하면 손을 닦아요. 요진. 진짜 작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남들 이게 다 어디 가서 재봤을 때 손은 작은 거 아니에요. 다른 말로도 익숙해서 못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뭔가 공이 일단 이렇게 한번 감겨지니까 좀 뭐 변하고 던질 때나 그런 것도 좀 뭔가 편하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어디 뭐 구종 잡을 그립 잡을 때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됐다. 네, 다시고 고래. 됐다. 1군에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오랫동안 좋은 모습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많이 아쉽고 내년에는 꼭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단원하고 잘 하겠습니다.